네, 이제 얼추 많이 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시작. 현우야, 안녕, 오늘 브이앱은 제 차례인데, 이제 오늘 제가 할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보여드릴 거를 가져왔는데, 저는 제 공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공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서 급해가지고 한몇달 전에 산 건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되게 여기다가 뭘 적어놓냐면 노래 카피하거나 아니면 계획 그리고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쓸데없는 말도 막 적어놓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공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주 심플하게 생겼죠? 심플하게 생겼고, 자, 어디가 앞뒤인지 구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플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써놨어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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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백현우. 앞. 뒤. 뒤. 오케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첫 장을 펼쳐보면 이 공책을 처음 사고 처음으로 카피했던 노래 흔적이 적혀져 있네요. 그 노래는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 이 노래가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적혀진 전체적으로 콧소리를 뺀다는 느낌으로 불러보자. 이건 아마 현우경이 해줬던 피드백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담담하게 콧소리를 빼서 한번 불러보자라는 곡이었고, 이게 잘 듣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노래 뭔지 아세요? 너의 모든 순간? 오, 좋은 노래가 일바다. 헉, 완전 좋은 노래지. 불러줘, 불러줘. 제가 불러드리기에는 성시경 선배님이 너무 압도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이런 가사가 적혀 있고 다음 가사는 뭐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이런 노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아주 게다가 드라마 OST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봤었는데 제가 꼭 봤던 드라마 OST예요.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그리고 오민준 씨 아주 완벽한 케미를 보여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넘겨두면 보컬 연습할 때 처음 배울 때뭐 전혀 배우는 기초 같은 거 사람 모습입니다. 폐, 횡격막, 목구멍, 코얼굴, 혀뿌리 내리기, 숨 잡아두기, 호흡 관리, 성대 접지, 그리고 톤, 공감, 입안의 공감감 활용, 올리기 무조건 X, 이렇게 해서 이거 써져 있는 건 그거 수두가 올라가면 쪼이는 소리가 나니까 최대한 올리지 말고 노래 부를 때 올드함 X,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위로 쳐라. 아래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위로 해서 아래에 악센트를 주지 말고 위에도 악센트를 줘라. 바이브레이션 할 때. 그리고 이건 왜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뭐 족발, 떡치순, 햄버거, 편의점 치킨, 삼겹살, 햇반 뭐 이런 게 적혀져 있는데 왜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먹고 싶었던 거가 아닐까? 그리고 다음 장에는 연재가 저희 그림 그림이 있는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냥 거의 제 단점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림이라서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댓글 한번 읽고 수업 듣는 기분, 동영상 강의, 노력이 보인다. 형도 열심히 하는구나. 꼼꼼하게 잘했다. 오케이. 하쿠파 보컬리스트. 저는 노력형이거든요. 보컬 쪽에서는 철저히 노력형입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니까 두번 다음에 카피한 곡이 나오네요. 이건 제목을 안 써놨는데, 안 써놔도 제가 가사만 봐도 알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사인데, 혹시 가사만 보고 알수 있으신 분? 가사만 보고 알수 있으신 분?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이런 가사인데, 뒤집어져. 죄송합니다. 이 노래는 로이킴 선배님의 홈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로이킴 선배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에서 현우랑 같이 로이킴 선배님의 슈스케에서 불렀던 힐링이 필요해도 했었고,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가 이 노래 멜로디가 어떠냐면,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이 노래도 원곡자분 로이킨 선배님의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 노래도 주의사항으로 혀뿌리 후두 내리기, 복식 호흡으로 제대로 잡아두고 공간감 활용, 목 조이는 소리 X 이렇게 항상 적어놓지만 아직 전부 다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이거는 제가 가사만 적어놓고 아직 카피를 못한 건데, 지코 선배님의 She's a Baby. 한번 그거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연습해보자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연습해보지 않은 곡인데, 믿을 수가 없어 난생 처음인 걸 이만큼 쏟아부었던 적, 오, 퉁명스러운 말투 숨겨놓은 그 마음을 입맞춤으로 눈치챘어. 이런 가사가 있고, 믿을 수가 없어 난생 처음인 걸 이만큼 쏟아부었던 적, 퉁명스런 말투 숨겨놓은 그 마음을 입맞춤으로는 지쳤어. 특별해 좀 인정해, 온갖 참견이 너만 지목해. It's okay,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돌봐줄게. 이런 가사와 이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지코 선배님, 사랑합니다. 아주 멋진 분이. 그리고 다음 카피곡은 제가 자주 불러드렸던 곡인데, Shawn Mendes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노래 만들 때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노래 너무 잘, 보컬 레슨 받아서 밥은 먹었는데 방금 먹고 왔어요. 나 시옷 바른 방금 이상했었나? 뭐 시옷 있었나? 그리고 I wanna follow where she go. 바이브레이션 빠르게 약간의 밴딩 후, 바로 던진다. I think about her and she knows it. 발음 주의. 그리고 knows 정말 짧은 바이브레이션. 여러분께 항상 이거 여기 1절 정도만 불렀지, 뒤에 디브릿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설명하자면 갑자기
분위기 반전될 때그 부분은 한 번도 안 불러줬는데 안 불러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를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노래 연습을 안 한 상태여서 1절밖에 연습 안 해서 못 들려드렸는데 이번에 좀 더 해가지고 이런 그 뒷부분에는 이래요. Cause I've been lost, my name is Tom, but where to find, I know it'd be alright, I know it'd be alright if you by my side, and Mr. Tom, we're in the dark, I know it'd be alright, I know it'd be alright. 약간 이런 분, 이런?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 카피 열심히 했어요. 바로 다음 곡이 나옵니다. 볼빵아 사춘기 선배님의 나의 사춘기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기. 이 노래를 한 이유는 제 실력 향상도 있지만 그냥 이 노래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 좋아하고 이 노래 하고 싶어가지고 커버곡 영상 내자 힌맨데스 노래 좋지 지금 해주시나요? 방금 했어요. 속성 보컬 레슨. 되게 감정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나의 사춘기 얘긴데 제목이 저는 이상하게 저는 사춘기라고 할 게 없었거든요. 인생에서 얼마 안 살았지만 그냥 나 지금 저 그때가 사춘기였다 이때가 사춘기였다 이럴 게 없었어요. 그냥 항상 저였어요. 항상 그냥 재밌었는데 사춘기 같은 거 없고 그래서 이런 슬픈 가사에서 뭔가 감정이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나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그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그래 가사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공감하기가 힘들었어요. 전 이미 빛이 됐어. 전 이미 디크런치라는 빛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제 강조해 놓은 게 있네요. 피치 좀 맞춰. 피치 좀 맞춰. 이제 음 좀 맞추라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성우 바로 성재 덥지로 넘어가고 호흡 좀 더 섞어서 빌드업으로 넘어가고. 여기도 항상 있네요. 섣불리 내리기, 공간감 활용하기. 그리고 뭔가 굉장히 준비 많이 한 현우. 사실 10분 전까지만 해도 뭘 할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책이 보이길래 그냥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곡도 여기 있습니다. 볼킹 선배님의 초록빛. 볼킹 선배님의 초록빛. 여기도 항상 음정, 피치, 발음, 여유, 박자 잘 맞추기. 여기 뒷자리에서 어김없이 음정, 피치, 발음이라고 음정, 피치, 발음이라고 적혀 있고.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평해서 더 그런가 해 현호가 저번에 무슨 현호가 무슨 노래였지? 현호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했다면 저는 초록빛으로 이렇게 볼펜이 알록달록 공책 소개해주는 거 좋아 아주 좋습니다. 3-way 펜? 3-way 펜이 무슨 뜻이? 삼색 볼펜이란 뜻이요? 저 항상 그거
한세포 팬들이 공책이랑 같이 산 그 펜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공책도 거의 다 써가서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공책을 샀어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장에는 설날에 내려간다는 그 대표님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놀까 계획표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가장 제 마지막 보이스 다이어리 했을 때 여러분께 어떤 걸 물어볼까 어떤 말을 할까 그때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공책에다 보이스 다이어리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 개학 횟수 물어보고 대학생은 개강 횟수 물어보고 직장인 분들은 힘내세요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다 썼었습니다. 제가 이제 V앱한 지 17분이 다 돼가는데요. 27분 아주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깔끔하게 잘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저만이 된다. 저는 다시 멤버들과 연습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너무 좋아. 뭔가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군. 메인 래퍼 아니었냐고 노래도 너무 잘해. 저는 하이브리드예요. 다 돼요 저는. 뭐든지 다 돼요. 오늘 여기 조명 되게 좋다. 이렇게 좋은 조명 처음 봤어. 소통은 안 해. 그러니까 한 가지 알찼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공책 속에 몰두하느라 소통을 많이 못했다. 그래서 소통은 지금 끝나기 전에 좀 하고 우리 다음 V앱 때도 하고 박효신 선배님 노래 한 번만 해줘. 뭐라지? 너무 어려워서 연습을 많이 안 했었어. 많이 못했었는데 박효신 선배님 노래는. 일단 노래 박효신 선배님 노래 추천 하나 해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곡 있는데 겨울 소리 아주 좋아요. 자기 전에 들으면 아주 좋은 노래고. 오늘 하루 씻고 지친 마음을 거니며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웃고프사 너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돼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좋은 선배님 노래들을 제가 망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습하러 갈게요. 여러분 붐붐 크런치 네 붐붐 크런치 저는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저 이제 갈게요. 다음 보이스 다이어리 할 사람은 보이스 다이어리란다. 다음 V앱 할 사람은 저도 몰라요. 안녕. 잘 있어요.